뭐야. 안녕하세요. 여행의 진심인 마카오 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라 굉장히 설레었는데요. 이번 여행은 남쪽의 보물섬이라고 일컫는 남해를 다녀왔어요. 마치 보물처럼 아름다운 관광지와 경치가 많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와 함께 남해 여행 떠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멀리까지 왔어요. 비행기 타고 여수공항에서 내려서 지금 남해까지 차 타고 쭉 왔습니다. 제가 남해는 처음 와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는데 오늘 여기 관광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저도 한번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아까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꽃하고 나무들이 쫙 나오고 펜션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집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여기가 너무 조용해서 좋아. 사람들도 별로 없고 되게 한산한데 약간 뭔가 산책하기 되게 좋은 느낌. 그래서 독일 마을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한번 둘러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독일 마을에 왔는데 여기는 방금 전에 갔던 원예 예술촌과는 좀 약간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데요. 일단 활력이 장난 아니네요. 일단 여기 독일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 많이 파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독일 거주 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고 독일의 이국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성한 곳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전부 다 카페하고 음식점인 것 같아요. 독일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와서 안 들어가 볼 순 없죠. 저쪽에 바다도 보이고 여기 주변에 이런 주택단지가 쫙 보여가지고 진짜 좋은 경치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맥주. 무알콜. 아, 무알콜. 제가 알쓰라가지고. 와, 저거 올라가는 거 봐. 되게 진짜 이쁘다. 여기까지 왔으면 독일 마을 왔으면 약간 독일과 관련된 걸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네. 그죠? 이것도 마실 정말 안 드시는군요. 진짜 술을 안 마셔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따라드릴게요. 제가 이 정도로 알쓰랍니다. 어떡해. 아까 거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쓰러우셨나 봐요 제가. 근데 비슷한 거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아닌데? 저보다 심하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거죠? 제가 거품 맛밖에 안 나는데요? 너무한데 이거? 진짜 맛없어요? 아니요, 아니, 지금 맛을 못 보고 있어요.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요? 그 호텔비가 다가격리 면제여가지고 이번에는 스카이워크 하러 왔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4,000원 플러스 신발 2,000원, 6,000원, 그죠? 그래도 마카오 때보단 훨씬 낫네요, 진짜. 아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마카오 때는 진짜 죽을 뻔했는데.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근데 이거 잠깐 떨어지는 느낌인데? 잠깐만 누구야 이거? 누가 쳤어? 안 떨어지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돼, 할만해요, 할만해요. 와보세요. 이거 반강제 아니에요, 이거 반강제? 네. 도미노로 떠올까? 자, 하나, 둘, 셋. 으아, 뚜, 뚜.
와. 네, 이번에는 방금 스카이워크에 이어서 스카이 그네를 타러 왔어요. 여기는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네를 타는 건데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실제로 이렇게 해볼 줄은 몰랐어요.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가서 또 다른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꽉 묶네요. 꽉 해야지 이게 안 떨어지겠네. 어, 출발할게요.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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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다 재밌다. 괜찮으세요? 어 재밌어 재밌어. 만세. 만세. 하면 하트. 하트. 네 이제 마지막 일정 상준 바다로 왔습니다. 완전 좋다. 방금 스카이워크 하고 스카이 그네를 타고 오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너무 신나게 논 것 같아. 그래서 방금 차에서 잠깐 졸았는데 딱 깨가지고 여기 바다를 쫙 보는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약간 힐링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첫 코스로 금산으로 왔는데요. 여기 금산에 이제 보리암이라는 사찰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어제 오늘 중에서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핫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다랭이 마을이라고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사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경사 높은 데에다가 논을 일굴 수가 없어서 비탈에 석축을 쌓아 108층이 넘는 계단식 논을 만든 거래요. 여기다 이런 논을 일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민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서린이 민박에 식당도 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중에서 비주얼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 아, 이 집에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맛있네, 확실히. 근데 진짜 저쪽에 분위기 진짜 좋게 식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 보면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이 있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7년간의 마지막 전쟁인 노량해전, 1598년도죠. 그때 당시에 이 앞바다에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은 외적의 총탄을 맞아서 돌아가시게 됐고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 공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원수놈들을 무찌를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네, 이제 남해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션뷰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남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관광지를 가든 무슨 체험을 하든 바다 옆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조용조용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용한 여행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여기 남해 추천해 드립니다. 남해로 오세요.